저는 이렇게 이제 교탁, 일반 교탁이죠. 이 교탁에서 여기 전자칠판이 이렇게 있습니다. 아까 이제 전자칠판 써진 걸 보여드렸는데, 만약 이렇게 해서 보면 저는, 이런 데서 하고 있는 거죠. 이렇게 이제 저쪽에 카메라가 하나 있는데, 이제 거기에 이렇게 보면서, 하고 있고, 또 제 앞에는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뭐 카메라가 좀 각도가 그렇게 됐는데, 이제 이렇게 가서 각도를 좀 조정해 보면, 뭐 약간 이제 수평이 좀 안 맞아서 그렇습니다만 앞에 프로젝터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, 이런 상황에서 이런 교실 앞에는 이제 프로젝터가 있고, 또 이 왼쪽에는 이제 왼쪽에 프로젝터 이렇게 있는 걸 해놨으니까, 이쪽에는 이제 칠판을 그 화면을 넣고, 이쪽에다가는 지금 제가 있는 곳 이렇게 이제 된 것이죠. 이게 저희 환경을 설명드려요. 조그만 방에 전자칠판과 저 앞에는 이제 그 프로젝터나 뭐 TV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면, 이제 그런 환경에서 수업을 한다. 그것이 비대면으로 줌으로 이제 간다 이렇게 고려했을 때, 제가 그냥 무선 마이크로만 하겠습니다. 그렇게 할 때 이제 그 이 장면, 이 전자칠판으로 먼저 수업을 해보면은, 아이스튜디오라는 것은 이제 여러 가지 방송, 합성, 온라인, 줌, 이런 게 나가는 방송, 줌 방송국이죠. 줌으로, 유튜브로, 페이스북에 나가는 방송국인데, 이제 그 전자칠판 안에 컴퓨터가 들어있습니다. 이제 컴퓨터가 들어서 전자칠판을 하는 거라면, 그 컴퓨터의 안에 아이스튜디오를 거꾸로 탑재를 해서, 전자칠판으로 수업을 하면 전자칠판함과 동시에 비대면으로 지금 여러분 보는 것 같은 이런 화면이 나가고 있다. 녹화되고 있다. 이게 강의가 뭐 꼭 원격으로 안 하더라도 전자칠판 수업을 하면 자동으로 된다. 그 작동하는 사항이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. 자, 그래서 이제 여기 아이보드란 무엇입니까? 그래서 칠판 이렇게 나오죠. 약간은 뭐 화질이 좀 깨끗하지는 않지만, 그럼 가서 제가 이제 여기다 쓰게 되는 거죠. 이 아이보드는 다림에서 만든 것이다. 다림에서 재편한 것이다. 치게 되면 여기에 있는 이 화면이 자동으로 아이스튜디오의 탄생이 부정과 더불어서 된다. 이렇게 되는 거죠. 그리고 그걸 뭐 더 자세히 하려면 여기 이렇게 써놓은 것도 여기서 그냥 그 크게 할 수도 있고, 뭐 작게 할 수도 있고, 이렇게 이제 되겠습니다만. 그래서 이 아이보드로 가는 것으로 하다가, 만약에 이제 그 설명을 하고 있으니 자동으로 바뀌는 거죠. 그래서 학생들한테 선생님 크게도 나오고, 그래서 이제 자막도 나가고 다 자동으로 됩니다. 그럼 거기서 이 파워포인트를 만약에 이제 수업하고 싶다, 이쪽 화면에 이제 다른쪽 화면에 파워포인트를 하나 하고 싶다 그러면은, 이제 이 그 포인터로 그 파워포인트를 키게 됩니다. 지금 저는 여기 이제 올라가 보면은 이쪽 화면에다 PPT를 키면 PPT가 여기에 나온 거죠. 이렇게 파워포인트가.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로지텍으로 이제 파워포인트를 한번 가보겠습니다. 이렇게 여기에 올라가서 파워포인트 설명하려고 그러면 이 화면이 이렇게 파워포인트 하나로 변한 거죠. 그러니까 이제 보려고 하는 장면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그 PPT로 이렇게 작업을 하고, 이때는 이제 전자칠판이 아니니까 포인터를 가져가서 여기다가 칠판의 역사, 블랙보드 세대, 칠판 시대 200년간, 그러다가 이제 교실에서 칠판으로 교실 안에만 보던 수업이 그 교실 밖에 있는 비대면 수업으로 바뀌는 것이 이루어진 거죠. 그것이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이 그 소위 이 아이튠스, 유튜브 이런 것들이 나오던 시대, 무크 강의가 나오는데, 이때는 촬영, 편집, 제작한 게 올라간 거죠. 이 비디오에 이렇게 올라갔는데, 저는 이 2022년, 지금 이제 코로나가 새로 변화되는 이 시간에, 22년에 이 소위 스마트폰에 강의하는 장치, 교실은 더 이상 그 수업을 하는 공간만이 아니다. 교실은 이제
밖에 교실 밖에 있는 공간이 더 많다. 거기다 학생들 보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. 그러면 선생님들이 방송이라는 촬영, 제작, 편집 이것 없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에게 칠판과 파워포인트를 동시에 쓰는,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기존에 TV를 갖고 있으면 그 TV에다 프레임만 달아도 같은 것이 되는데, 그런 걸 다 같이 제공해서 아이보드라는 시스템은 더 이상 칠판만이 아니다. 아이보드는 여러분들이 이제 전 세상으로, 전 세계로, 줌으로든 유튜브로든 할 수 있는 라이브 방송 클래스를 만든다. 교실 밖에도 갈 수 있는 것이 된다 하는 것과 동시에 그 강의는 유튜브든 여러분 LMS에 녹화되기 때문에, 자동으로 강의만 하면 녹화되어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그 시간에 수업을 듣지 못한 학생들도 볼 수 있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. 오늘 여러분에게 이제 그 새로운 이 칠판의 역사, 우리가 유튜브로 보는 강의가 실제 교실에 보는 것보다 더 많고 줌으로 인터랙티브 하는 게 더 많은 시대에 어떠한 칠판과 교실이 돼야 되는가를 2020년 다른 새로운 특허 기술, 또 새로운 하이브리드 강의 장치로 이제 여러분들의 교정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